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고부라고 불리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뜻하는 고부라는 단어와 늘 함께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갈등입니다. 고부갈등. 아마도 이 둘 사이는 긴장과 갈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부갈등이라는 말은 있지만 고부조화, 고부화합, 뭐 고부평화, 행복 이런 말은 없거든요. 서양이라고 해서 고부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더 강하고 자녀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더 존중되는 풍토에서 그렇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긴장과 갈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살잖아요. 회사 동료들에게서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얘네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가 만나면 여러모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고부 사이에는 좀 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결혼하면 남자 쟁탈전에서 이겼다거나 한 남자를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영원한 내 편인 남자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또 다른 형태의 내 남자 쟁탈전이 시어머니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희 원장에 의하면 고부 갈등은 한 남자, 즉 아들과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려는 두 여자의 뺏고 뺏기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아들을 두고 며느리하고 다투어.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음속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가 뭘 하든 미운 그 시어머니의 이유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한 기억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만 보면 미운 구석부터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항상 남편보다 자식을 앞순위에 놓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놓고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엄마 말이면 웬만하면 거역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해온 그 희생과 헌신을 알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자들이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효자가 되어보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 좀 해보겠다 이런 다짐도 또 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자신이 몸을 움직여서 전과 다르게 효도를 더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자기 대신 자기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형제 남매들 간의 문제도 중간에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남편인 자기는 뭘 하냐? 뭐 총각대와 다름없이 직장과 자신만 생각하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잠시 부부 갈등으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고부 갈등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하여간 엄마에 대한 효심을 갖고 있는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엄마 편을 들게 되거나 한 발 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는 아내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또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깨갱하며 껌뻑 죽는 남편을 보면서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아들은 지상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착하고 멋진 내 아들과 사는 며느리를 향한 잣대는 이중적이어서 더 높고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탐탁치 않은 며느리가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먹일지 모든 게 걱정스럽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아들을 쥐고 흔들까봐 염려스럽고 결혼 전에는 부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던 아들이 결혼 후에 설거지하는 모습이라도 몰라치면 그게 그렇게 가슴 저미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며느리가 너무도 미워집니다. 도대체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참견과 잔소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탐탁지 않은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의식과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서 뒤범벅되면서 며느리가 뭘 하든 믿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마미이씨.com에 실린 시엄마가 말하는 며느리가 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엄마가 말하는 며느리가 뭘 해도 미운 이유. 첫 번째, 며느리가 젊고 예쁘다. 아들을 놓고 버리는 경쟁에서 상대가 나보다 젊고 예쁘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게 분명합니다. 에휴, 이유를 제대로 갖다 붙일 걸 붙여라. 말도 안 된다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나이 들어도 여자는 여자이고 예뻐 보이고 싶은 심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게 탐탁지 않고 마땅지 않은 며느리가 그저 젊고 예쁘다는 것 하나로 아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니 세월 지난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 되는 남편마저도 며느라이를 예뻐하니 시엄마의 심사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엄마 눈에는 좋아 보이기는커녕 아유 저런 덜 떨어진 자식 같은 양 뭐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시엄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단적으로 표출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엄마가 말하는 며느리가 뭘 해도 미운 이유 두 번째, 아들의 관심을 빼앗아갔다. 아들이 결혼했을지라도 시엄마의 시민은 자신이 온갖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오직 자신만을 봐주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이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며 번듯하게 살기를 엄마들은 원하죠. 그것도 아주 간절히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도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엄마인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봐주기를 바라는 아주 역설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내 것, 내 아들, 내 품의 자식을 자신으로부터 뺏어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이 시엄마 보십시오.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와인잔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함께 와인잔을 들고 있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이 사진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들 옆에 자신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묘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위 보약은 해줘도 아들 보약은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사위 보약을 해주면 누가 좋아요? 딸이 좋죠. 그래서 사위에게는 보약을 기꺼이 해주지만 아들에게 보약을 해줘봐야 그 혜택은 며느리에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엄마가 말하는 며느리가 뭘 해도 미운 이유 세 번째, 깔끔하지 않다. 시엄마는 며느리의 집안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 자신의 집에서 놓았던 위치와 너무도 다르고 설거지도 손으로 빡빡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식기세척기에 대충 넣어 돌려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 생각하죠. 그게 어디 그릇이 닦이겠냐고요. 그릇은 빡빡 닦아야지. 아무리 같은 맞벌이를 한다지만 집안 청소도 잘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 이런 먼지구덩이 속에서 살다가 아들이 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시엄마가 말하는 며느리가 뭘 해도 미운 이유 네 번째, 마지막, 육아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 나름의 육아 방식이 있을 테죠. 하지만 시엄마가 보기엔 모든 것이 서툴고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아 방법과 노하우를 며느리에게 알려주지만 며느리는 흔쾌히 따르지 않습니다. 아유, 따르는 게 뭔가요? 기분 나빠하지.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시엄마의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비위생적인 면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흔쾌히 따라하지 못하지만 시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도 애 낳고 키울 때 자신의 시엄마에게 똑같이 느꼈을 테니까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될 수 있을 테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아들 가진 엄마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들에게서 여자가 생기면 엄마의 뇌에서는 남편이 바람 핀 것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아들을 잃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이는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만큼 아들이란 존재는 이 세상 어머니들에게 참으로 큰 존재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며느리가 왜 밉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영상을 보시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의 전쟁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자진 철수해서 괜한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는 현명한 어머니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예쁜 며느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